Sobat,
Saya ingin mengucapkan terima kasih kepada Anda.
Sobre
Terima kasih.
Kita
진행했으며 서울 지역 대표 진행하고 서울 연안의 승리에 선수권 넘는 연이 주제도서가 진행하고 근북 주라고 사자가 강하고 이사회가 서울 18호 지자가 그 분노 소리에 이어 금요일 6시 초도 오라 두문사 전쟁이 없더라도 연안이 승리에서 침을 타려도 내가 연안이요 내 아들 대통령 내 신이 안명이 그 아들 사람이 기어 연예상 받아가려도 오라 두문사 없어졌으며 싸운 무기가 망하여도 하려다 이전 다윗이 이사회 왕이다 그 외에 다윗이 여호와께 좋아하되 내가 유다 성으로 올라가리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올라가라 다윗에게 대하여 주파리라 이스라엘 혈연으로 바치리라 다윗이 그 두원의 이스라엘 여인 아히만과 하는 사람 나가리 안겼던 아비가 이르기로 그리 올라갈 때 여자 이완 현수들과 그들 당시 하태에 올라가서 혈연 각성 대상이 아니라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속에 왕으로 삼더라 어떤 사람이 다윗의 말하여 이르되 서울의 산 사람은 길라앗의 산들이라 하매 다윗이 길라앗의 산들에게 전염을 보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주 성읍에 이르기를 부러 그를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도움을 달지어라 너희가 이르되 이제 여호와께서 너희와 친히 너희에게 비추시려고 나도 이 산을 너희에게 갚으니 이제는 순종하게 하고 반대하지 않으라 너희 주 성읍이 속고 너희가 그들을 왕으로 삼으리라 이소스 이스라엘 왕이라 사울의 군사가 내 아들 아브네 이스라엘 이소스 이스라엘 왕이라 내가 40세며 그 동안 왕에 있으며 유다 속은 다윗을 다니 다윗이 히브리서 왕이라는 순 7년 기억이라 이스라엘 왕이라 전쟁 내 아들 아브네와 성읍의 이소스의 시복은 마하나님 사나와 기온에 이르고 수야의 아들과 다윗의 시복으로 나와 기온 목과에서 그들만 함께 앉으니 이는 무지적이요 그는 무척적이라 아브네 유월의 일에 권하여 대천에게 일어나서 유다에서 살게 하자 유월의 일에 일어나게 하자매 그리하나 그 수를 말하니 비명과 성읍의 이소스의 세력이 열두 명 다윗의 시복이 열두 명이라 다윗의 명을 잃어버리고 성읍의 이불을 지내 일제 있었으자 그럼 그곳에 해가 뜨지 않으리라 그것은 기온에 있더라 그 대상 신이 있는 아들이 아브네와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의 시복을 앞에서 다니라 그곳에 수야의 아들 유학과 아비서와 아사엘이 있었는데 아사엘이 아들을 쫓아내려 아들을 쫓지 않고 아들을 뒤를 쫓으니 아들이 뒤를 도망하여 이르되 아사엘아 문이 앞에 나오라 아들이 그 일에 너는 운종으로 나온 종으로 나가서 성냥 하나를 붙잡아 그의 군고를 빼앗아 아사엘이 그렇게 하지 않냐고 그의 뒤를 쫓으며 아들이 시아사엘이 이르되 너는 나쪽에 붙잡아 내가 너를 쫓아다녀 어떻게 하겠다 이 무엇이냐 그러자는 어떻게 되는 형용을 하리라 했느냐 그럼 유학이 거다며 아들이 참기도록 그의 배를 들지니 자기 그의 뒤를 빼뜨고 가는지라 곧 그곳에 엎드려 주며 아사엘이 어쩌다 주며 아사엘이 아들을 뒤를 쫓아 기본 확장하기 딱히 하면서 쪽 암사일 때 하셨고 배는 도서를 한 경우 아들을 한 물리고 잔성 속에 있었더라 아들이 유학이 외치기를 하니 영이 사람을 사귀느냐 마침내 성 내가 언제 우리에게 큰 짓을 기르지 않느냐 하느냐 유학이 내 아들이 시기도 동생이니 내가 마침내 하였던 물이 아침에 다 받아서 것이 없고 현재를 뜨지 않냐 했으리라고 여인의 때문에 운물이 없는 것으로 신이 사회를 쫓아지 않냐고 진성 쫓아 않냐 아들과 그의 부하들이 판서로 걸어서 아들을 지나기는 건 엎드려 혼돈되지 않아 하나님의 일이냐 유학이 아들을 죽일 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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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학이 아들을 죽일 지
춤을 추네. 그대 다시 배의 모습이거든. 하이가 온디 사이즈 속에 증거의 판단을 하려고 여호와의 글을 외우며 여호와의 배가 다시 한번 돌 때 사회달이 다시 한번 내려가다가 하이와 여호와의 사수님을 춤추는 것을 보고 진주를 끌어 신이니라. 여호와의 배를 보고 돌아와서 다시 그것을 열어 친창마 가운데 그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구매 다시 먼저 황제를 여호와의 배들이라. 다시 먼저 황제들이 일어나서 왕국의 여호와의 임무를 성기 축복하고 모든 백성 곧 온디 사이즈에게 하늘을 나라고 어떻게 하고 한 주만과 그것도 하는 신이라고 전 모든 백성이 다시 집어 가라. 다시 세계에 속에 계속 걸어가오며 사회달이가 일어나서 다시 만난 일이래. 이스라엘 왕의 올라오게 임무를 신지 한강을 향해 쫓아 기모를 통해서 잠복을 펴는 것처럼 모든 근심 고개 기종에 일어나서 몸을 던지듯 하니 다시 내가 이르되 여호와의 삼으시나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위하여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축복하여 가오며 사회달이가 일어나서 다시 만난 일이래. 이스라엘 왕의 올라오게 임무를 신지 한강을 향해 쫓아 기모를 통해서 잠복을 펴는 것처럼 모든 근심 고개 기종에 일어나서 몸을 던지듯 하니 다시 내가 이르되 여호와의 삼으시나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위하여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축복하여 가오며 사회달이가 일어나서 다시 만난 일이래. 이스라엘 왕의 올라오게 임무를 신지 한강을 향해 쫓아 기모를 통해서 잠복을 펴는 것처럼 모든 근심 고개 기종에 일어나서 몸을 던지듯 하니 다시 내가 이르되 여호와의 삼으시나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위하여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축복하여 가오며 사회달이가 일어나서 다시 만난 일이래. 이스라엘 왕의 올라오게 임무를 신지 한강을 향해 쫓아 기모를 통해서 잠복을 펴는 것처럼 모든 근심 고개 기종에 일어나서 몸을 던지듯 하니 다시 내가 이르되 여호와의 삼으시나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위하여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축복하여 가오며 사회달이가 일어나서 다시 만난 일이래. 이스라엘 왕의 올라오게 임무를 신지 한강을 향해 쫓아 기모를 통해서 잠복을 펴는 것처럼 모든 근심 고개 기종에 일어나서 몸을 던지듯 하니 다시 내가 이르되 여호와의 삼으시나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위하여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축복하여 가오며 사회달이가 일어나서 다시 만난 일이래. 이스라엘 왕의 올라오게 임무를 신지 한강을 향해 쫓아 기모를 통해서 잠복을 펴는 것처럼 모든 근심 고개 기종에 일어나서 몸을 던지듯 하니 다시 내가 이르되 여호와의 삼으시나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위하여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축복하여 가오며 사회달이가 일어나서 다시 만난 일이래. 이스라엘 왕의 올라오게 임무를 신지 한강을 향해 쫓아 기모를 통해서 잠복을 펴는 것처럼 모든 근심 고개 기종에 일어나서 몸을 던지듯 하니 다시 내가 이르되 여호와의 삼으시나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위하여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축복하여 가오며 사회달이가 일어나서 다시 만난 일이래. 이스라엘 왕의 올라오게 임무를 신지 한강을 향해 쫓아 기모를 통해서 잠복을 펴는 것처럼 모든 근심 고개 기종에 일어나서 몸을 던지듯 하니 다시 내가 이르되 여호와의 삼으시나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위하여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축복하여 가오며 사회달이가 일어나서 다시 만난 일이래. 이스라엘 왕의 올라오게 임무를 신지 한강을 향해 쫓아 기모를 통해서 잠복을 펴는 것처럼 모든 근심 고개 기종에 일어나서 몸을 던지듯 하니 다시 내가 이르되 여호와의 삼으시나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위하여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축복하여 가오며 사회달이가 일어나서 다시 만난 일이래. 이스라엘 왕의 올라오게 임무를 신지 한강을 향해 쫓아 기모를 통해서 잠복을 펴는 것처럼 모든 근심 고개 기종에 일어나서 몸을 던지듯 하니 다시 내가 이르되 여호와의 삼으시나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위하여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축복하여 가오며 사회달이가 일어나서 다시 만난 일이래. 이스라엘 왕의 올라오게 임무를 신지 한강을 향해 쫓아 기모를 통해서 잠복을 펴는 것처럼 모든 근심 고개 기종에 일어나서 몸을 던지듯 하니 다시 내가 이르되 여호와의 삼으시나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위하여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축복하여 가오며 사회달이가 일어나서 다시 만난 일이래. 이스라엘 왕의 올라오게 임무를 신지 한강을 향해 쫓아 기모를 통해서 잠복을 펴는 것처럼 모든 근심 고개 기종에 일어나서 몸을 던지듯 하니 다시 내가 이르되 여호와의 삼으시나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위하여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축복하여 가오며 사회달이가 일어나서 다시 만난 일이래. 이스라엘 왕의 올라오게 임무를 신지 한강을 향해 쫓아 기모를 통해서 잠복을 펴는 것처럼 모든 근심 고개 기종에 일어나서 몸을 던지듯 하니 다시 내가 이르되 여호와의 삼으시나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위하여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축복하여 가오며 사회달이가 일어나서 다시 만난 일이래. 이스라엘 왕의 올라오게 임무를 신지 한강을 향해 쫓아 기모를 통해서 잠복을 펴는 것처럼 모든 근심 고개 기종에 일어나서 몸을 던지듯 하니 다시 내가 이르되 여호와의 삼으시나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위하여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축복하여 가오며 사회달이가 일어나서 다시 만난 일이래. 이스라엘 왕의 올라오게 임무를 신지 한강을 향해 쫓아 기모를 통해서 잠복을 펴는 것처럼 모든 근심 고개 기종에 일어나서 몸을 던지듯 하니 다시 내가 이르되 여호와의 삼으시나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위하여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축복하여 가오며 사회달이가 일어나서 다시 만난 일이래. 이스라엘 왕의 올라오게 임무를 신지 한강을 향해 쫓아 기모를 통해서 잠복을 펴는 것처럼 모든 근심 고개 기종에 일어나서 몸을 던지듯 하니 다시 내가 이르되 여호와의 삼으시나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위하여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축복하여 가오며 사회달이가 일어나서 다시 만난 일이래. 이스라엘 왕의 올라오게 임무를 신지 한강을 향해 쫓아 기모를 통해서 잠복을 펴는 것처럼 모든 근심 고개 기종에 일어나서 몸을 던지듯 하니 다시 내가 이르되 여호와의 삼으시나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위하여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축복하여 가오며 사회달이가 일어나서 다시 만난 일이래. 이스라엘 왕의 올라오게 임무를 신지 한강을 향해 쫓아 기모를 통해서 잠복을 펴는 것처럼 모든 근심 고개 기종에 일어나서 몸을 던지듯 하니 다시 내가 이르되 여호와의 삼으시나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위하여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축복하여 가오며 사회달이가 일어나서 다시 만난 일이래. 이스라엘 왕의 올라오게 임무를 신지 한강을 향해 쫓아 기모를 통해서 잠복을 펴는 것처럼 모든 근심 고개 기종에 일어나서 몸을 던지듯 하니 다시 내가 이르되 여호와의 삼으시나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위하여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축복하여 가오며 사회달이가 일어나서 다시 만난 일이래. 이스라엘 왕의 올라오게 임무를 신지 한강을 향해 쫓아 기모를 통해서 잠복을 펴는 것처럼 모든 근심 고개 기종에 일어나서 몸을 던지듯 하니 다시 내가 이르되 여호와의 삼으시나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위하여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축복하여 가오며 사회달이가 일어나서 다시 만난 일이래. 이스라엘 왕의 올라오게 임무를 신지 한강을 향해 쫓아 기모를 통해서 잠복을 펴는 것처럼 모든 근심 고개 기종에 일어나서 몸을 던지듯 하니 다시 내가 이르되 여호와의 삼으시나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위하여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축복하여 가오며 사회달이가 일어나서 다시 만난 일이래. 이스라엘 왕의 올라오게 임무를 신지 한강을 향해 쫓아 기모를 통해서 잠복을 펴는 것처럼 모든 근심 고개 기종에 일어나서 몸을 던지듯 하니 다시 내가 이르되 여호와의 삼으시나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위하여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축복하여 가오며 사회달이가 일어나서 다시 만난 일이래. 이스라엘 왕의 올라오게 임무를 신지 한강을 향해 쫓아 기모를 통해서 잠복을 펴는 것처럼 모든 근심 고개 기종에 일어나서 몸을 던지듯 하니 다시 내가 이르되 여호와의 삼으시나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위하여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축복하여 가오며 사회달이가 일어나서 다시 만난 일이래. 이스라엘 왕의 올라오게 임무를 신지 한강을 향해 쫓아 기모를 통해서 잠복을 펴는 것처럼 모든 근심 고개 기종에 일어나서 몸을 던지듯 하니 다시 내가 이르되 여호와의 삼으시나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위하여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축복하여 가오며 사회달이가 일어나서 다시 만난 일이래. 이스라엘 왕의 올라오게 임무를 신지 한강을 향해 쫓아 기모를 통해서 잠복을 펴는 것처럼 모든 근심 고개 기종에 일어나서 몸을 던지듯 하니 다시 내가 이르되 여호와의 삼으시나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위하여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축복하여 가오며 사회달이가 일어나서 다시 만난 일이래. 이스라엘 왕의 올라오게 임무를 신지 한강을 향해 쫓아 기모를 통해서 잠복을 펴는 것처럼 모든 근심 고개 기종에 일어나서 몸을 던지듯 하니 다시 내가 이르되 여호와의 삼으시나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위하여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축복하여 가오며 사회달이가 일어나서 다시 만난 일이래. 이스라엘 왕의 올라오게 임무를 신지 한강을 향해 쫓아 기모를 통해서 잠복을 펴는 것처럼 모든 근심 고개 기종에 일어나서 몸을 던지듯 하니 다시 내가 이르되 여호와의 삼으시나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위하여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축복하여 가오며 사회달이가 일어나서 다시 만난 일이래. 이스라엘 왕의 올라오게 임무를 신지 한강을 향해 쫓아 기모를 통해서 잠복을 펴는 것처럼 모든 근심 고개 기종에 일어나서 몸을 던지듯 하니 다시 내가 이르되 여호와의 삼으시나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위하여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축복하여 가오며 사회달이가 일어나서 다시 만난 일이래. 이스라엘 왕의 올라오게 임무를 신지 한강을 향해 쫓아 기모를 통해서 잠복을 펴는 것처럼 모든 근심 고개 기종에 일어나서 몸을 던지듯 하니 다시 내가 이르되 여호와의 삼으시나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위하여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축복하여 가오며 사회달이가 일어나서 다시 만난 일이래. 이스라엘 왕의 올라오게 임무를 신지 한강을 향해 쫓아 기모를 통해서 잠복을 펴는 것처럼 모든 근심 고개 기종에 일어나서 몸을 던지듯 하니 다시 내가 이르되 여호와의 삼으시나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위하여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축복하여 가오며 사회달이가 일어나서 다시 만난 일이래. 이스라엘 왕의 올라오게 임무를 신지 한강을 향해 쫓아 기모를 통해서 잠복을 펴는 것처럼 모든 근심 고개 기종에 일어나서 몸을 던지듯 하니 다시 내가 이르되 여호와의 삼으시나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위하여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축복하여 가오며 사회달이가 일어나서 다시 만난 일이래. 이스라엘 왕의 올라오게 임무를 신지 한강을 향해 쫓아 기모를 통해서 잠복을 펴는 것처럼 모든 근심 고개 기종에 일어나서 몸을 던지듯 하니 다시 내가 이르되 여호와의 삼으시나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위하여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축복하여 가오며 사회달이가 일어나서 다시 만난 일이래. 이스라엘 왕의 올라오게 임무를 신지 한강을 향해 쫓아 기모를 통해서 잠복을 펴는 것처럼 모든 근심 고개 기종에 일어나서 몸을 던지듯 하니 다시 내가 이르되 여호와의 삼으시나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위하여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축복하여 가오며 사회달이가 일어나서 다시 만난 일이래. 이스라엘 왕의 올라오게 임무를 신지 한강을 향해 쫓아 기모를 통해서 잠복을 펴는 것처럼 모든 근심 고개 기종에 일어나서 몸을 던지듯 하니 다시 내가 이르되 여호와의 삼으시나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위하여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축복하여 가오며 사회달이가 일어나서 다시 만난 일이래. 이스라엘 왕의 올라오게 임무를 신지 한강을 향해 쫓아 기모를 통해서 잠복을 펴는 것처럼 모든 근심 고개 기종에 일어나서 몸을 던지듯 하니 다시 내가 이르되 여호와의 삼으시나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위하여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축복하여 가오며 사회달이가 일어나서 다시 만난 일이래. 이스라엘 왕의 올라오게 임무를 신지 한강을 향해 쫓아 기모를 통해서 잠복을 펴는 것처럼 모든 근심 고개 기종에 일어나서 몸을 던지듯 하니 다시 내가 이르되 여호와의 삼으시나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위하여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축복하여 가오며 사회달이가 일어나서 다시 만난 일이래. 이스라엘 왕의 올라오게 임무를 신지 한강을 향해 쫓아 기모를 통해서 잠복을 펴는 것처럼 모든 근심 고개 기종에 일어나서 몸을 던지듯 하니 다시 내가 이르되 여호와의 삼으시나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위하여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축복하여 가오며 사회달이가 일어나서 다시 만난 일이래. 이스라엘 왕의 올라오게 임무를 신지 한강을 향해 쫓아 기모를 통해서 잠복을 펴는 것처럼 모든 근심 고개 기종에 일어나서 몸을 던지듯 하니 다시 내가 이르되 여호와의 삼으시나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위하여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축복하여 가오며 사회달이가 일어나서 다시 만난 일이래. 이스라엘 왕의 올라오게 임무를 신지 한강을 향해 쫓아 기모를 통해서 잠복을 펴는 것처럼 모든 근심 고개 기종에 일어나서 몸을 던지듯 하니 다시 내가 이르되 여호와의 삼으시나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위하여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축복하여 가오며 사회달이가 일어나서 다시 만난 일이래. 이스라엘 왕의 올라오게 임무를 신지 한강을 향해 쫓아 기모를 통해서 잠복을 펴는 것처럼 모든 근심 고개 기종에 일어나서 몸을 던지듯 하니 다시 내가 이르되 여호와의 삼으시나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위하여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축복하여 가오며 사회달이가 일어나서 다시 만난 일이래. 이스라엘 왕의 올라오게 임무를 신지 한강을 향해 쫓아 기모를 통해서 잠복을 펴는 것처럼 모든 근심 고개
Kami
사람들 대다 왕이 서기 이르되 보라 하늘이 그를 성으로 도우며라 만일 내가 와서 어울리면 또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귀와 그 귀신을 부이시라 그러나 그가 요하지 마사실 내 아들 부하지 않으시면 종이 이상이 성이 이르신대로 내게 하시옵소서 하여 왕이 또 제장 서기 이르되 내가 섬이다 하냐 너는 너희 두 아들 곧 네 아들 아이마스와 아들 아들 아들들이고 평안히 성으로 오라 너희에서 네 아는 소식을 내가 지나 방향 앞에서 섬이다 하냐 석과 아들이 하늘이 그를 요새로 도우며 넘고 거기 머물러 있으니 다시 가나사기 놀라 내 그의 눈을 까리고 맨발로 운하고 그와 그는 모든 섬도 각자 기 머리라고 울며 울라 하여 어떤 사람이 다시 갈리라 사람 밖에 모아라 가운데 아이돌이 있나 하니 팔시 내 여호와 왕건대 아이돌의 머리 벗겨 없어서 하냐 잠시 하늘 등대 나를 그리되 아이상 무사하옵시고 그를 머리에 벗고 팔슬 맞춘 자 하시 그에게 이르되 네가 만일 나와 함께 나라 내게 물리치라 그러나 네가 만일 성으로 가서 앞서 내게 말하길 왕이 내 왕이 중이다 하니 네가 왕이 중이다 하니 네가 아들 아이돌의 머리를 펴게 하여 석과 아들 두 세상의 왕께 보이지 않냐 네가 왕이 품에서 모습을 든지 석과 아들 두 세상의 아들 그의 과일 곧 석이 아니마스와 아들의 아들이 그 왕께 거기 있나니 네가 그는 모든 것을 그의 내게 쓸 알리지 않은 자 그의 신구사가 성으로 돌아가고 앞서는 또 예수를 내놓고 돌아갔다 심입장 탈과 씨가 다윗이나 더불어 종진하니 미국에서 종신하가 안장 중 도나기에 떡이 내게 와 한번 벗겨 쓰며 영과의 특을 태하고 떡과 과일 천천히 먹게 하고 그들은 그의 처형자들에게 마시게 하였느니라 왕이 이르되 내 중에 아들이 어딨느냐 시와 왕께 아들에 예루살렘에 내가 말하기를 이 살지 죽이고 내 아버지 나를 내게 돌리라 하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내가 자나야 내 주왕이여 내가 왕께서 내게 없어서 아니라 탈과 씨니 타이랑 형님의 내 손에서 솔직히 천사 명이 계하여 이름은 심이라 그가 남은 자에게 서 가져가고 또 하여 가장 우리 신하를 향하여 돌려든지 내 몸은 백성과 인사를 다 왕의 처우에 있어라 심히 가져준 너에게 맞지 않냐